예,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수트입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선 정말로 피가 끓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일본 영토에 대한 영위권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마도에 대한 영위권 주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8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일관계에 대한 중대 발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대마도에 대한 영위권 주장이었죠. 우리는 일본의 대마도를 한국이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고요. 대마도는 상도와 하도의 두 섬으로 되어 있어서 한일 양국 중간에 위치한 한국의 영토인데 350년 전에 일본이 불법으로 탈취해갔다고 주장하면서 대마도에 대한 영위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 같은 대마도 한국 영위권 발언은 당시 일본 요시다 시기로 내각의 반발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일본 요시다 시기로 내각이 반발을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9월 9일에 대마도 성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위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대마도에 대한 영위권을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회견에서 대일 배상 문제는 임진왜란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특히 대마도는 별개로 하여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마도는 한국의 섬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350년 전 일본인들이 대마도에 침입하여 왔고 민병이 일어나 일본인들과 싸웠다며 대마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였죠. 심지어 역사적 증거로 도민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마도 여러 곳에 건립했던 비석을 일본인들이 뽑아서 도쿄 박물관에 갖다 둔 것이 그 증거라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비석을 한국에게 반환하라고 요구까지 하면서 일본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자회견은 1949년 12월 31일에도 있었고요. 이러한 반환 요구는 60여 차례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보도된 자료들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대마도를 반환받는 것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중국 내 여론, 그러니까 지금의 대만 여론도 이 같은 주장을 지지하고 있어서 중국 대륙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이를 지원하는 대규모 시위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를 원래 우리나라 땅이라고 규정지었고요.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점령한 영토를 반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돌려주어야 한다고 일본의 반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당시 한국 내에서는 민족주의가 거세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그대로 민심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했던 대마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지지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결국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미국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 3월 30일에 미국 정부는 한일 간 대마도 분쟁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결과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 측의 근거가 일본 측의 근거보다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데요. 턱이 500년경까지는 한국이 대마도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컸지만 일본 전국시대가 끝난 이후부터는 일본의 영향력이 더 크고 일본이 시류 지배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1668년 이후에 한국이 지배권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전무하다며 한국의 이러한 영유권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버리는데요. 한국 정부는 1951년 4월 27일에 한 번 더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긴 했지만 미국이 이러한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그 이후에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설이긴 합니다만 학계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주장은 당시 독도 영유권이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진짜로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원했더라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유권 주장을 했어야 했는데 1952년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한국에게 공고이하게 된 이후 감쪽같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오늘날에는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마도 회복운동을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날 대마도를 한국의 영유권을 확보할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군사적인 침공을 한다면 체적인 질타를 받을 것이 분명하고요. 대마도를 점령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본다면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과 일본 간의 국력차를 비교하면 일본이 국력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고요. 또한 한국사에서 대마도를 직접 시류지배했던 역사가 전무한데요. 대마도 정부를 경우에도 대마도를 토벌한 것이지 시류지배한 것은 아니고요. 심지어 세종실록 사건 1년 5월 23일 여섯 번째 기사를 보면 규슈 쪽에 대마도를 정벌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토벌을 한 것이라서 대마도를 시류지배하려고 간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마도가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거나 조선에게 조공을 바친 적은 있어도 시류지배한 적은 없었죠. 결정적으로 중앙집권제 국가였던 조선에서 대마도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대마도를 시류지배한 적이 없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조공은 했다고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 논리라면 한반도는 명나라의 땅이 됩니다. 그렇게 대마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역사적인 증거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오늘날 대마도를 한국의 영유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보통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끌려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본의 잘못된 논리에 대해서 똑같이 잘못된 논리로 맞서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국익에 손해만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정부 차원에서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막다 보니까 오늘날 정부 차원에서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하진 않지만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